이번에 저희 절에 에어프라이어가 들어왔어요. 원래 이번에 뭐 흑살이나 이런 걸 그냥 구워먹거든요. 에어프라이어 통삼겹 꿀맛인데, 맞죠? 에어프라이어 이번에 이마트 네. 서비스 하는 거 아시죠? 방장님, 메시지 거부 좀 그렇습니다. 해주세요. 방장님? 네, 지금 바로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목탁 치는 파괴승인데. 네, 모두 조용히 해주십시오. 일단은 코트님을 데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장님, 왜 정신병 치료 중님 왜 내리세요? 죄송합니다. 정신병 치료중님. 저분, 예, 아까 무건수행 하시던 분 누구시죠? 예, 아까 파괴승은 혹시 취급 안 하시나요? 네, 아까 무건수행 하시던 분 누구십니까? 아, 침대 위에 마술사님, 네. 올려주실게요. 예. 아, 진짜 절이에요? 이 방? 네, 반갑습니다. 네, 무슨 일로 이렇게 좀 찾아주셨나요, 이천나얼님? 그냥 요즘 좀 싱숭생숭해서요. 이제 이제 저좀 있으면 생일이고 한데, 마음도 좀 착잡하고 여자친구도 없고 잘 풀리는 일도 없어서 좋은 말씀 한번 들으려고 왔어요. 우리 스님한테. 네, 침대 위에 마술사님, 오늘 무건수행 깨시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천나얼님한테. 네, 침대 위에 마술사님, 왜 말이 없어? 나안 스님, 들리는데? 내려보낼게요. 네, 그냥 정신병 절, 치료 중님. 네, 아, 저분 반갑습니다. 무건수행 중이라서 저분 말이 없는 건가요? 네, 무건수행 중이라서 오늘 말이 없습니다. 네, 지금 100일 되셨거든요. 스님님은 어디 교회에서 지금 활동을 재개하시는지. 저는 봉은사에 있습니다. 보문사요? 홍신스님의 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이루, 방가루, 해피봉봉. 네, 어디 사셨죠? 저 경기도 사는 죄송한데 그 저기 스님이 조금 천박하시네. 혹시 레크리에이션 강사인가요, 혹시? 아,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교에서 뭐 야광봉 흔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 좀 굉장히 지나치시네요. 기분이 좀 상당히 아니 나쁩니다. 보통 스님이면은 속세와의 단절을 하고 예, 그쵸. 하이 방가루 까꿍이 뭡니까 이 씨X 파괴승 아, 새끼야. 인천아울님, 그 예. 대화방에서 욕설 및 음란한 대화를 할 경우 스님님 면을 아, 받으실 수 오케이. 있습니다. 인정, 인정, 제가 인정. 그냥 소통 방식을 참고하세요. 네. 손에다 참기름 바르고 님 저희 방은 맛봤는데. 최대한 깨끗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터줏대감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네. 터줏대감님 할 말씀하세요. 네, 좋습니다. 터줏대감님 이렇게 목탁을 좀 치시는데, 그 어떻게 목에서 탁 소리 나게끔 한대 치실 수 있겠나요? 아, 스님님. 제가 내려갈게요. 그래도 본인이 이제 저 자가 진단 할줄 아시네. 이제 진짜 무언수행 궁금한 하시겠다. 거 하나 있는데, 그 스님들은 진짜로 몸에서 나중에 죽으면 이제 정말 돌아가시면 이제 사리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럼 진짜로 그 속세라 단절을 하고 절 생활을 하실 때 혹시 혼자 있을 때 성욕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성욕은 이제 좀 약간 여성들을 보고 좀 푸는데요. 아! 대화방에서 욕설 및 저는 이건 음란한 잘 대화를 할 몰라요. 경우 서비스용의 제... 예. 아. 미친 새끼, 지금 전에. 아니, 스님님. 제가 근데 인터넷에 떠도는 짤 중에서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60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있는 광경을 봤거든요. 맞아, BMW 예, 몰고. 무력이 없다는 스님한테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맞아. 불공을 많이 들이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불공이요? 예. 터줏대감님. 아, 제 노잼이었습니까? 예, 스님님. 강퇴시키겠습니다. 머리 그럼 면도기로 싹다 미셨겠네요. 두공 스님님 오셨네요. 네. 아니, 잠시 말좀 기다려주세요. 네. 들으세요. 기다려주십시오. 네. 두공 스님님, 하이룽, 하이룽. 네, 해피봉봉.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해피봉봉. 이분 뭐 파킹 하시나? 네, 두공 스님님, 하이룽, 방가룽. 네, 해피봉봉. 네, 자기소개 해피봉봉. 부탁드릴게요. 해피봉봉.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두공 스님님. 하이룽, 방가룽, 네. 해피멍멍. 강퇴. 네, 해님 스님 오셨네요. 네, 잠시 기다려 주실게요, 여러분. 네. 해민 아니야, 해민? 해님 스님입니다. 네. 해님 해님 스님님, 하이룽, 방가룽, 해피멍멍.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암사동 사는 정연성이라고 합니다. 스님이세요? 네. 네, 인천나얼님이 이번에 뭐좀 여자친구 문제나 뭐돈 문제로 많이 좀 속상해 하시는데 한 말씀 맞아요. 해주세요. 좀 있으면 이제 생일이고 한데 스님의 말을 듣고 싶어 마음이 좀 평안을 찾으려고 왔어요. 울라울라 슝슝. 아, 죄송해요. 고트비아. 아, 좋은 깨달음이 됐어요. 아, 진짜 좋은 깨달음이 됐어요. 정말 좋네요. 네. 예. 멘탈님 오셨네요. 네. 멘탈님 안녕하세요. 하이룽, 방가룽, 해피멍멍. 안녕.
야, 멘트가 아, 존나 듣기 싫어. 아, 우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네. 아, 인천라님 죄송합니다. 그럼 좀 바꿔드릴게요. 봉봉이나 쳐 드시러 가시면 안 되나요? 네. 아, 짜증나요. 네. 그만 좀 하세요, 교수님. 정신이 없잖아요. 포도알 목에 걸려서 막 기침나는 것도 아니고. 예. 이렇게 병신 같은. 우리 스님, 아, 저기 뭐야, 그 불교, VS, 기독교. 아. 솔직히, 전기님도 뭐 무교신데. 예.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종교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어디를 믿으실 거예요? 저는 일단 스님 같은 경우는 머리를 미는 스님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두발 자유가 있는 기독교로 가야겠죠, 아무래도. 기독교. 저도 기독교가 좋아요. 저도. 네. 예. 그리고 이제 기독교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석가모니를 모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석가모니의 네. 그 저 모습과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시그니처와 예? 석가모니가 네. 상징하는 그 모습과 저 예수님이 상징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서양인이란 말이죠. 양남이신데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그쵸. 예수님이 좀 더 포스가 있어요. 예, 네. 진짜로 정말 더 인장할 것 같고 약간 그래요. 좀 까오가 살죠. 예, 아무래도. 예. 예. 신성한 절에서 좀 종교 비하 아닙니다. 종교 비하 아니에요. 삭발하시는 이유는 뭐죠? 삭발하는 이유는 시원하라고 하는 겁니다. 탈모인 걸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뭐 보통 유전자 문제가 좀 있긴 한데 보통은 시원하려고 하죠. 네. 아, 멘탈님도 머리를 좀 미셨나요? 진짜 쓰레기네. 아, 저는 머리 안 밀었죠. 나가세요. 근데 채식주의 한다고 해놓고서 왜 회라든지 아니면 고기 같은 건 몰래 다 쳐드세요? 하이룸 망가룸 해피멍멍 안녕하세요. 왜 산에서 죽어있는 고라니 보면 두리번 거리다 네. 그냥 저기 뭐야 뒷주머니 들고 있는 네. 저 잭나이프 꺼내가지고 그냥 나는 자연인은 이석인 마냥 왜 해체해서 바로 드세요? 왜 그 자리에서 녹용 따드세요? 왜 그 자리에서 빨대로 사슴의 네. 목에다가 푹 꽂아가지고 바로 스님님 왜 몸보신 제대로 하세요? 스님님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교회 그러니까. 혜민 목사입니다. 네 혜민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디 교회에 다니시나요? 아 저 불교 다니는데요. 아 재미없어. 아 방장님 자꾸 방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사람들 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개청자들이에요. 이거 돌려받기는 아니잖아요. 호돌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내려가세요, 그냥. 네. 방장님, 방장님의 진행 네, 말씀해 주세요. 방장님의 진행 능력이 여기까지라고 전 봐요. 네. 인천라울님. 예, 예. 목탁이나 네. 치시러 가시면 안 되나요? 한번 지어볼까요, 저희? 어줍지 않게 해피 봉봉 이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절속으로 그대로 쏙 들어가주세요. 아, 조심히 치료님 네. 약간 상당히. 절에 박혀가지고 상추라든지 오이 같은 것만 쳐 드시면서 계속 거기 박혀 사시면 안 되나요, 선생님? 정신병 치료님 약간 좀 마시네요, 네. 지나치십니다. 조언증이 있어가지고. 사과하세요, 지금. 네. 아, 죄송합니다. 어떤 이분이 정신병이 있어서 그래요. 네. 아 정신병 치료 중이라고 하셨죠? 예예 예,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아, 네, 첫 단계님 오셨네요. 스님님. 네, 첫 단계님 안녕하세요. 네, 아까 분명 드릴게요. 로테이션 돌리지 말라고 경고드렸는데. 아, 죄송합니다. 듣기만 듣게 할게요. 네. 스님님. 네 말씀하세요. 존나 배고파요. 네. 네. 근데 진짜 막 정말 24시간 굶어 정말 아니 36시간 굶어 갖고 정말 막 진짜 죽을 현기증이 나는데 네. 바로 앞에 네. 삼겹살이 있어요. 네, 먹죠 당연히. 네. 네. 뭐 안 드세요? 삼겹살에 된장까지 찍어서 바로 드실 거죠? 네. 깻잎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네. 아, 바로. 좋아요. 사실 배가 안 고파도 별미로 드시지 않나요? 선생님들? 오늘 고기 냄새 패브리치 막 한 통 다 써가지고 이번에 저희 절에 에어프라이어가 들어왔어요. 오늘 이번에 뭐 삼겹살이나 이런 걸 그냥 구워 먹거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에어프라이어 통삼겹 꿀맛인데 맞죠? 이번에 이마트 거 괜찮은 거 아시죠 여러분? 제대로 고기 먹을 줄 아는 스님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인천할님 좀 마음에 드셨나요? 단체로 스님끼리 저기 마장동 가가지고 고기 드신다는 뭐 얘기설이 있던데. 아니 인천할님 좀 말이 지나치시네요. 아니 강원랜드에 스님도 네. 종종 출연을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다 그 네. 수련인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한탕 하려고 하는 건가요? 나도 그런 짤 봤었어. 네. 좀 말이 지나치시네요, 근데. 아니 근데 제가 짤을 좀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 진짜 해명 안 하시면은
저는 전 솔직히 이제 저는 솔직히 불교로 가고 싶어요. 네.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아, 근데 인천 나올리면 뭐 따로 다른 종교로 원래 믿고 계셨었나요? 예, 저는 이제 원래 기독교인데. 네. 전 좀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네. 그 이 짤을 보고 나서 좀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원래. 예.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저희 스님들이 항상 뭐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런 실수는 하고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예. 그러면은 제가 링크 하나 드릴 테니까 네. 이 짤에 대해서 해명 안 하시면은 저는 예. 좀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블로그 네이버 이거 들어가면 되나요? 예, 클릭 한번 해보시면 돼요. 어, 뭐야? 왜? 아니, 속세와의 단절을 하신 스님께서 아니, 이거 좀 아니지 않나요? 예. 요즘에 어린 친구들도 저거 잘 안 하는 저런 거 잘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 목탁 폭주죠. 예, 사바세계와의 안녕이 왜 내려갔지? 무건선 목탁으로 극락을 가려고 하시는지 무건선 시작한대 무건생 시작한대 아 존나 웃기네 올라오세요 빨리 네. 왜 해명 안 하시고 갑자기 무건수행으로 네. 일관하려 드세요 무비권을 이렇게 행사하세요? 아 네. 일단은 저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 아마 좀 급하셨던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급하셨지 않나 네, 원래 항상 걸어다니시는 분인데 아. 이제 속세 그런 좀 약간 전기자동차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아. 아마 저분은 그 하셨을 거예요 있네요. 나가셨을 거예요 저를 네. 야, 혹시 스님 코스프레인가요 이분은? 아 이분 말인가요? 네 이분은 그렇죠 네 어... 코스프레가 확실해요 네 이분은 네. 네 확실합니다 이분. 그러기엔 머리를 너무 야무지게 미셨는데 아 더우셨어요 네. 아까 눈빛나게 아 더우셔서 시원하라고 미는 거고 아, 자세히 보시면 옷 보니까 옷 보니까 좀 겨울 같은데요? 저분 아마 집에 가서 GTA도 할 거예요 분명히 네. 저 그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또 있는데 그 네, 말씀해 주세요. 유튜브에 치면 성호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호 스님이 누구신가요? 예. 빨갱이는 죽어도 돼. 예, 예. 아, 진짜 이 분인데. 스님이 좀 예. 빨갱이는 죽어도 돼. 예. 좀 아니지 아, 않나. 근데 혹시 인천 나올래 혹시 뭐 방송 중이신가요? 예, 예, 예. 아, 방송 중이세요? 예. 그거 수행하겠습니다. 활용 뭉청권으로 지금 한 명 시민 한 명을 날려버리는 영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혀를 눌러서 제압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파괴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우 지금 리신이시네. 아, 참. 일단은 뭐 파괴승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예. 이 파괴승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뭐 세 가지의 견해가 좀 제시되는데 예. 아, 그냥 쌍놈이죠, 저 새끼는. 아, 뭐. 혀를 누르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들어 눕네요. 네, 뭐 스님이 아닙니다, 저런 사람은. 뭐 저런 사람과 저희 뭐 진짜 신성한 이런 절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뭐 비교를 좀 아니 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변희재 그 저 예전에 그 저 뭐 뭐 저 성 저 나왔을 때 어. 새끼, 안 나 어떠냐고 새끼한테 죽으라고. 나 이 빨갱이 새끼야. 말하세요. 욕을 잘하시는데. 예. 욕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아주 그 아 아주 극소수의 저런 분들이 좀 욕을 먹이긴 하지만, 예. 워낙에 또 전 사실 불교하고 싶어요. 예. 수습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예. 어제 좀 불교를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인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힌두교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안녕. 정신병 치료증님은 힌두교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뭐 그럼 네. 뭐 육식이나 뭐 소고기를 좀 많이 드세요? 아니요, 저는 소를 숭배하죠. 아, 네, 아 죄송해요. 소를 숭배하시는 거죠, 그죠? 네,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는 그 절대로 금지라고요. 네. 이 인더스 강에서 제가 한번 세례를 받았었는데. 네. 예, 저는 힌두교가 좀 알맞은 것 같아서. 저도 그 마치 어. 그 힌두교에 있는 그 소를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네. 제 스님님. 네, 말씀하세요. 이 방은 다 한 것 같거든요, 저희는. 예. 아, 네, 그럼 뭐 물러가세요, 이제. 예, 예. 다른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네, 아멘. 네. 아멘이래, 미친 씨. 에어프라이어 통삼겹 꿀맛인데 맞죠? 이번에 이마트에서 네. 아쉽죠 여러분? 제대로 고기 먹을 줄 아는 스님이네요. 네. 여기 인천 나올림 좀 마음에 드셨나요? 단체로 스님끼리 저기 마장동 가가지고 고기 뭐 고기 드신다는 뭐 얘기 하고 있던데. 인천 나올림 좀 말이 지나치시네요.
아니 강원랜드에